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와 시의회의 충돌, 도대체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제출하면 깎고, 다시 또 제출하면 또 깎고, 이번 세 번째 추경안 심사에서도 비축제와 국제정원 박람회 예산안이 또다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에 지방의회가 잇따라 제동을 거슨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의 의견 차이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협치는커녕 대치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축제와 국제정원 박람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제3차 추경안 심사.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의회가 국제정원 박람회 예산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에서 기존 정원도시 추진단 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 구성 예산을 14억 원에서 약 30%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단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14억 대비해서 약 한 32% 조정된 액입니다. 세종시는 축제 준비 기간이 다른 지자체들의 평균 준비 기간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 예산까지 줄이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제 22년도에 보령 머드 축제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이제 조직위를 출범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출범을 해도 이제 다른 사례에 비하면은 이제 절반도 안 되는 한 1년 5개월 정도밖에. 결국 세종시에서 세종시의회가 제시한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예산 30% 감액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박람회 이후 남은 시설물에 대한 사용 계획을 문제 삼았습니다. 차후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세종시의 재정의 지출 수익 구조가 맞지 않았었을 때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자정을 넘기기 전까지 추경안 처리를 못하고 자동 산회하면서 처리가 또다시 무산된 상황. 세종시는 브리핑을 열고 세종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다음 달 11일까지 예산안 통과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시는 시의회와 적극 소통을 해서 좀 마지막 남은 기한까지 좀 더 두 개 사업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더 모색하려고 합니다. 시의회의 잇따른 제동에 최 시장 취임 이후 지난해 처음 열린 비축제는 1년 만에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또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국비까지 확보한 정원도시 박람회 역시 지방비 예산 미확보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지난 주말 내린 폭우와 공주보 담수로 인해 새로 공사 중이던 백제문화 이음길 산책로 데크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보철거를 위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 시민행동은 공주보 담수로 수위가 높아져 정지산 인근 금강변에 조성 중인 1km 길이의 산책로 데크 가운데 190m가 물에 잠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150mm가 넘는 폭우로 인해 백제문화재를 위해 띄었던 시설물 등이 떠내려갔다며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데도 시설물을 설치해 세금을 낭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주시는 시설물은 모두 건져냈고 복원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벼멸구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이 추정한 벼멸구 피해 규모는 지난 주말 기준 15개 시군 전역에 1,300헥타르로 지역별로는 서천이 530헥타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태안 150헥타르, 홍성 120헥타르 등 서해안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0일 도내 100헥타르의 벼멸구 피해를 추정했지만 열흘 만에 피해 규모가 13배 증가해 벼 수확기를 맞은 농가에서는 방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낮 오고 가는 사람이 없는 농로에 빠진 고령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4분 만에 신고돼 빠르게 구조됐습니다. 오토바이 안에 설치된 장치가 자동으로 사고를 감지한 덕분이었는데 사고를 뒤늦게 발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산군에서 진행 중인 시범 사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눈 사이로 오토바이 한 대가 달리더니 이내 쓰러집니다.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쓰러진 운전자도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구급차가 도착해 다친 운전자를 치료하고 이송합니다. 오토바이 속 장치가 자동으로 사고를 감지해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장치 덕분에 지난달 27일 예산군 응봉면에서 오토바이 앞바퀴가 수로에 빠져 넘어진 66살 남성도 4분 만에 119에 신고돼 빠르게 구조됐습니다. 따가다가 집에 또 올 일이 있어갖고 오다가 저기서 빠진 거예요. 센서사라서 이제 그 군청에서 연락을 해줘가지고 119 타고 병원 갔다 왔지. 우리나라의 이륜차 고령 운전자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2.8명으로 OECD 평균보다 5배 가까이 많고 지난해 충남에서는 80세 이상 운전자 11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길에서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당하면 발견 자체가 늦어져 더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예산군 고령 운전자 오토바이 200대를 대상으로 사고 자동신고 장치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길이나 늦은 시간대에도 오토바이 속 설치된 이 장치로 빠른 신고와 구조가 가능합니다. 장치 속 AI 센서가 주행 속도와 충격량 등을 계산해 사고로 판단하면 통합 관제센터로 장소와 사고 심각도를 전달합니다. 관제센터에서도 CCTV를 보고 112나 119에 신고하는 건데 지금까지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총 구조 건수는 총 4건이고 지난달 8월에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 소요 시간이 20분이 걸렸는데요. 비교했을 때 구조 소요 시간이 총 72% 단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년 예산군에 250대의 추가로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며 전국 지자체로도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처음 국방부에 보고할 때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앞서 대전지법 4형사부는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 속보 보고에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정보가 누락됐더라도 그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검은 불법 합성 영상물, 이른바 딥테이크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전지검은 최근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하는 불법 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시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영상물 제작자와 배포자 모두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검찰과 경찰은 합동으로 불법 영상물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 삭제 또는 차단하고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송활섭 대전시의원은 지난 7월부터 강제추행 혐의가 불거져 가진 구설수에 올랐지만 경찰은 거의 석 달간 조사를 끌어오다 이제서야 혐의가 있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송 의원은 전직 구의원 등 4명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데 첫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총선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송활섭 대전시 의원. 피해자로부터 지난 6월 말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각각 지난 7월과 8월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송 의원에 대해 강제 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의 이번 결정은 고소장을 접수한 지 무려 석 달 만입니다. 이달 초 송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된 뒤 대전시 의회가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란 비판에 대해 경찰의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보겠다 밝혔던 조원휘 의장. 그 수정 발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일단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장은 TJB와 통화에서 검찰 송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이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만큼 검찰의 수사 결과와 재판부의 최종 판결 등을 지켜봐야 한다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송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 만큼 반드시 징계안이 필요하다 주장했습니다. 대전시 의회도 지금 이 송치 시점에서 송활섭 의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해야 되고 제명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한편 지난 1월 대덕구 청산의 20여 개 사무실을 찾아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혐의점을 모두 부인하며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를 미리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이 검찰 기소까지 이어지면 송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강제추행 두 개 혐의점에 대해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천안시가 오는 28일 순국 104주기 유관순 열사 추모제를 병천면 유관순 열사 사적공원에서 진행합니다. 추모제는 유족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사 낭독과 헌화, 분향순으로 진행되며 추모제 당일까지 천안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이 비대면으로 추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추모관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연산 대하 집산지인 충남 태하 남면도 백사장항 일원에서 29일까지 대하축제가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제철을 맞은 자연산 대하와 꽃게를 비롯한 각종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맨손 물고기 잡기와 장어 옮겨 담기 게임 등 체험과 즉석 노래 자랑, 밴드 라이브 공연 등도 다채롭게 마련됩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지역 방송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방 공동취재단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지역 민영방송과 지역 MBC 등 전국 39개 지역 중소방송에 지원하는 콘텐츠 강화 예산은 45억 원에 불과합니다. 한 방송사당 1억 원 안팎의 지원금으로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담는 프로그램 제작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방송 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은 되고 있지만 재량 예산으로 편성돼 증액도 예측도 어렵습니다. 지역 신문발전 기금과 달리 지역방송을 위한 별도의 기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기금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한 지역방송사당 1억 원도 채 안 되는 금액이어서 실질적으로 지원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역방송의 재정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이운기 의원은 지역신문과 동일하게 기금을 만들어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관련 사법을 발의하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의 일부를 지역방송 발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송 발전 기금을 지역방송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지역방송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또 기금 조성 이후 지원금 배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도 다수가 참석해 지역방송의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방 공동취재단 이영길입니다. 천안시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12개 기업과 2조 1,700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천안시의 전통 뿌리 산업부터 첨단 산업까지 다양하며 이들 기업이 천안시에 입주하면 1,2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하반기에도 2차 전지 선도 기업과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오는 2028년까지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5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인 17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 대덕구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전석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전 의원은 오늘 열린 재적 의원 8명 가운데 5명이 출석한 투표에서 5표를 얻어 당선됐으며 부의장 선거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덕구의회는 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감투싸움을 벌이다 재차례 진행된 투표에서 의장을 뽑지 못해 파행을 거듭한 바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들면서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남에서만 18건의 농기계 운전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4월에서 5월과 10월에서 11월 농번기에 발생한 사망자가 전체 절반이 넘는 10명이었습니다. 특히 농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6%로 3% 수준인 다른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5배 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안군은 여행의 계절 가을을 맞아 다음 달을 댕댕이랑 태안 가는 달로 정하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태안에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숙박업소와 캠핑장이 200여 곳이 있으며 다음 달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에서 5만 원 이상 결제하면 3만 원, 캠핑장에서 2만 원 이상 결제하면 15,000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과 함께 주요 관광지에서 미션을 수행하면 홍보 물품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미션 투어와 1박 2일 프로그램인 반려동물 동반 버스 투어, 반려동물 동반 여행 SNS 사진 공모전 등도 마련됩니다.